turn it up. 크랩 반갑습니다. 예, 접니다 저.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일요일이네요. 네.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을 또 보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아, 어제 우리 오늘 10시간 봤잖아요. 근데 오늘 또 봐야 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여러분들? 어제 저희 10시간 봤잖아요. 오늘 또 6시간 방송하면 16시간 보네요. 아, 짜증나 죽겠네. 아, 너네도요? 참, 도네이션은 반걸지도? 어제 10시간 했잖아요. 어제 현황 때문에 10시간 했습니다. 네. 어제 오늘이죠, 오늘. 일부 시작인가요? 아니에요. 일부예요. 어제 일부 새벽, 오늘이죠, 오늘 새벽 6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네. 방송 시간은 10시간이 넘었고요.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영상이 30분짜리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올라갈 때 봐봐야겠다. 몇 개지? 1,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 와, 좋됐다. 이거 1하고 16편만 조회수 높겠다. 나머지는 한 3천 나올라나? 아, 솔직히 이렇게 길면 안 봐. 유튜브는 이렇게 길면 안 봐. 가는 이유는 내일이 일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이다. 아, 그럼 화요일도 일하는데 수요일도 일하고 그죠? 내일은 쉬는데 나는. 어, 근데 너무 길면 솔직히 안 보긴 안 봐. 어, 솔직히 그래. 그리고 계속 그게 말하면서 보는 것보다냐 너가 나 삐비빅삐비빅 비키용 삐비빅삐비빅 그것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현황하지 말죠. 그거는 그거는 그거죠. 예. 그거는 좀 문제고요. 예. 아무튼 뭐, 예. 뭐 어제 힘들었습니다. 현황 늘 힘들었어. 일부는 8시간 노가리. 너무 힘들었어. 현황은 늘 힘든 것 같아. 어제 금방 깬다면서 왜 그랬어요? 그것은 제가 6년 전, 7년 전 했을 때는 금방 깼었고요. 기억이 물론 다 날라갔겠지만은 뭐, 예, 같습니다. 서브나티커도 길어서 일부 안 봤습니다, 사실은. 아, 뭐, 그거는 본인 마음이고요. 뭐, 다 보라는 말은 없지만은, 네. 아무튼 또 보니까 뭔가 그러네요. 아, 근데 뭔가 방송은 키고 싶었어. 나란 녀석은 정말. 나란 녀석. 오늘, 아, 이 사실 방금, 우리, 뭐야,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야. 컴퓨터 갑자기 붙은 데가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야. 좋됐다 10화 나갔나? 좋됐다 했었는데 켜졌네. 나 분명 어제 방송 끝까지 보고 자고 일어났는데 왜 아직도 방송하고 있어? 기다린거지 2부를 위해. 2부를 기다린거지. 아무튼 근데 되게 아쉬워서 빨리 켜져야 되는데 방송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했습니다. 네, 2부 해야죠. 아무튼 네, 도네시아 반갑습니다. 아, 또 코에서 아세트 냄새나. 아, 맞다 여러분들, 저 다이어트 정책이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더라. 원래 변동이 없었거든. 거의 진짜 완전 미세하게나마 있었는데 오늘은 좀 변동이 좀 있어서 살짝 한 살짝 줄었어. 그래서 정책이 끝인가? 그러니까 약간 방심이 들었지만은 방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이 벌써 다이어트 28일째입니다 여러분들. 4주차예요 4주차. 이게 4주차니까 거의 한 달이죠. 뭐 2월달로 치면은 2월은 뭐 28일밖에 없으니까 뭐 아 맞나? 아무튼 2월 28일밖에 없죠. 거의 따지면 한 달째 되고 있는 4주째입니다. 예.
2주마다 제가 몸무게 빠진 거 얼마 뭐 이런 거 알려준댔는데 알려드리진 않고 이제부터는 그냥 좀 약간 몇 킬로 빠졌는지보다는 제가 자세히 말고는 총 대충 얼마 빠졌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힘들 때 하시스니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 2주차 때 8kg가 빠졌고요. 지금 4주차 때는 그냥 10kg가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kg가 빠진 게 아니고요. 원래 8kg 뺐었는데 지금 4주차에서는 10kg가 빠졌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예. 급격하게 안 빠져. 급격하게. 예. 총 18이 아니 18 아니고요. 총 18은 절대 아니에요. 총 10kg가. 예. 총 10kg가 빠졌고 정체기가 왔어. 그래서 아 이게 2주 동안 8kg가 빠졌는데 아 이 2주는 왜 이렇게 힘들지 했는데 다이어트 정체기인 거야. 다이어트 정체기여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두 자릿수를 뺀 거에 자체는 저는 일단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자릿수가 빠졌잖아요. 너무 일단은 기분이 좋고 뭐 정체기 때문에 약간 그 좀 약간 좀 불편하긴 해. 아 이게 또 언제 또 빠질까? 언제까지 이게 될까? 그러긴 하는데 약간 변동이 있는 거 보고 오늘 좀 띠용했어. 기분 좀 좋았어. 요즘 그냥 기분이 약간 싱숭생숭한데 뭔가 그거 보고 뭔가 좋았어. 근데 정체기 때는 그거 뭐 허리 둘레로 그냥 재보래. 그게 변화 있는지 없는지. 근데 줄자가 나 줄자 볼 줄 몰라요. 줄자 볼 줄 몰라서 모르겠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어. 오늘도 오늘은 열심히 좀 못했어. 오늘 카페에 아까 뭐 글 올라왔잖아. 뭐 유튜브 막 했던 게임만 올라왔는데 다시 보기 남기는 게 좋지 않냐고. 그 보자마자 갑자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운동에. 이제 그거 딱 끝나고 이제 30분 유산소 끝나고 아 이제 근력 운동 해야지 카페 뭐 올라왔나 보니까 막 댓글 막 70개 달리는 거야. 아 씨 뭐야 또 보니 뭐지 또 보니까 막 그렇게 달리는 거야. 했던 얘기 또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잠깐 쉬면서 했어. 아 앉아가 그냥 아 그 부분 어쩌고저쩌고 적어놨는데 글 지워졌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뭐 얘들아 그러지 말자라는 글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쓴 거야 방금. 그래서 뭐지? 그래서 댓글 달았는데 바로 글 지워졌어. 약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모르는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왜 업로드가 느리냐면은 자 일단은 노란 딱지 시스템. 모든 유튜버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노란 딱지 시스템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업로드가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거기가 그냥 동영상 100개를 올리면은 거의 95개는 걸려요. 노란 딱지 그게 뭐냐면은 광고 안 달려요 그때. 그래서 광고 다 이게 노란 딱지 심사를 받고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 광고 붙어요. 그래야 수익이 나거든요. 그 유튜버 분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돈을 버니까요. 다 그러니까요. 크리에이터들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은 하루에서 이틀이나 걸려. 길면 이틀이 넘어가요. 그리고 저는 편집도 하고 그다음 뭐 썸네일 들어가야 돼. 이 작업이 한 번에 쇽 되면 좋겠는데 그게 따로따로 할게요. 따로따로 돼요. 예, 따로따로 돼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편집이 되어야 돼요. 인트로 편집되고 올려요. 그럼 노란 딱지 되죠? 썸네일 붙죠?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근데 그게 짧은 기간 이내로 나올 수는 없어요. 제가 노란 딱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슝 올렸으면은 그냥 몇 시간 뒤에 바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 수익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물론 그 어떤 분이 말해줬던 그 댓글도 다 몇 개 읽어봤는데 뭐 종합게임이라면서 게임 했던 거밖에 안 한다고 이게 뭐 종합게임이냐 이런 식으로 뭐 졸업하는 글도 봤는데 솔직히 그거 보고 좀 짜증났어요. 아이씨 저 종합게임이 뭐 하루야 뭐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유튜브 목록 보니까 요즘 최근 일주일 사이에 했던 것만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만 하겠네. 그래도 뒤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요즘 새로운 게임 할 때마다 뭔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 기분이 왜 좋나 싶었더니 새로운 게임을 하면 뭔가 신나게 됐었어. 근데 요즘 살짝 안 한 건가 싶기도 해. 나도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건 인정합니다. 이거는 인정해요. 요즘 뭔가 그래도 여러분들 북두해건 같은 거는 스토리가 긴 거는 아니 뭐 새로운 게임이죠 정말. 그리고 프렌즈 말보 같은 경우도 그때 딱 몰아서 하는 거죠. 뭐 그게 그걸 좀 뭐 우려먹는다고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당연히 이제 이해해요. 이제 당시에 볼 때 짜증났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어제 김원호 스워드 했는데 왜 안 봐요? 아 그래서 어제 김원호 스워드 8시간 했잖아요. 그거는 왜 안 본대요? 아 그래서 오늘 김원호 스워드 봤냐고요? 봤어요?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꾸이꾸이꾸이꾸이 아 야위다 이스키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임도 솔직히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 약간 귀찮은 건 인정해. 인정. 야 제작자가 기노모 스워드 2편 제작 중이라 하더라.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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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하실 푹 키읔 푹 키읔. 솔직히 갓게임이야. 지금 안 하고 있을 때 느끼면은 잘 만들었어. 게임 짜임새 이런 거는 노가다긴 하는 게 재밌어. 아 잘했죠. 솔직히 괜찮았잖아. 그죠? 좀 괜찮긴 했어. 쟤 짜임새라던가 최종 보스 막 여러 개 막 한 거랑 편황이 문제였을 뿐이지 게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어. 카페에서도 몇몇 분들이 열심히 하던데요? 흠스 몇몇 분들이 하던데요? 2 나오면은 할 의향이 있습니다. 단 편황으로는 안 해요. 편황으로는 안 해요. 네 한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7년 만인가 새 게임 나오는 거야? 갓게임까지 아니라 똥게임까지는 아니었어. 완전 미적지근한 게임이었다. 세이브 돼. 껐다 키면 세이브 돼. 대신 쿠키 삭제하면 사라진다. 아무튼 네 뭐 그렇고요. 여러가지 게임을 저도 하고 싶긴 한데 제가 취향을 좀 많이 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작 내가 신작 나오는 거 족족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신작 게임을 만약에 뭐 볼륨감 있는 게임을 해요. 네 해봤어. 근데 솔직히 비싸요. 6만 7만 하잖아요. 근데 하고 안 해요. 그러면은 하다가 내 취향 아니면 안 하게 돼요. 그렇게 돼요. 아 그런 게임들이 정말 수두룩해요. 그래서 일부러 안 건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건드려 보기라도 해라 했으면 좋겠지만은 나는 하다가 재미없으면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돈도 아깝고 말이야. 그래서 안 하게 했는데 솔직히 좀 그냥 뭐 나오는 대작 게임 좀 건드려 볼게요. 예 그러는 거. 근데 솔직히 그게 맞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도 일단 건드려는 보자. 그래서 그중에서 재밌는 거 계속하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내가 플레이타임 긴 걸 싫어해. 그리고 말했듯이 저는 게임 공략 방송이나 그 게임 드라마처럼 막 약간 그런 걸 보는 것보다 제가 드립치면서 재밌는 방송을 추구해요. 그래서 약간 긴 장편 게임들은 진지한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의 장편 게임들은 내가 못 하겠어 방송을. 아 하면 좋아요. 근데 내가 선호하는 취향은 아니야. 난 정말 재밌는 방송 하고 싶어요. 빵빵 터지는. 근데 뭔가 무거운 분위기 약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약간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주류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빵빵 터뜨릴 수 있으니까 재밌기도 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거죠. 머작 한 번 더 하자. 그것은 아니 머작도 좋았어요. 머작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솔직히 대성공. 머작 대성공. 정말 대성공이긴 한데 아까 내가 이게 근데 내가 본능적으로 막 그래. 처음에는 도시에서 있다가 후반 가면 무조건 사막 지점에 가. 내 본능적으로. 그러면 더 뒤지기 쉽거든. 그래서 무조건 이 씨발 무조건 안에 있어야 될까 생각 들기도 하고. 아무튼 뭐 머잡은 뭐 예. 일단 열려 있습니다. 원래 세국 정책처럼 약간 닫혀 있었는데 살짝 성공했기 때문에 조금이 열려 있습니다. 대신 또 룰을 많이 바꿔야겠죠. 전 같은 룰로 또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보는 재미가 뭐 겹치길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있으면 길 어려워서 지루해져요. 어쩔 거예요. 밸런스는 제가 맞춥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머잡인데 마지막에 바다에서 존나 도망치는 거 루지했어요. 어쩌라고요. 그럼 쳐 뒤지라고요. 그 밸런스 맞춘 거야. 내가 하면서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면 힘들겠죠. 지루하겠죠. 어쩔 거예요. 밸런스 맞춰야 되는데. 뭐? 머독이 형. 장편 게임 중에 재밌는 게 없다고? 뭐? 심즈 DLC 많이 나옴. 대박. 배그하는 빡추씨? 보다는 낫잖아. 배그 재밌는데? 심즈는 내가 일단 한 줄 몰라갖고 그냥 버벅버벅거리고 저기 있잖아 뭐 있잖아 그거 누르라고 아우 답답해 이런 게 하나로 나오면 싫어서 그래. 일단 그래요. 예, 일단 그렇고요. 다시 보기 또 아까 어떤 분이 건드렸는데 다시 보기 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내가 운전 잘했어도 머잠 룰이 복잡해? 뭘까? 근데 내가 운전 잘했어도 열 몇 명이 꼬라박는데 어떻게 해. 야 교통사고 같은 거 내가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꼬라박고 끝이야. 근데 열 몇 대가 꼬라박아봐. 내가 운전을 존나 알파고처럼 잘해도 힘들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그리고 운동 얘기 좀 하자면은 난 형이 방송 걱정 안 하고 취향에 맞는 거 즐겁게 게임하는 시간도 있었다면 좋겠어. 뭐? 아니라고? 알았다. 솔직히 방송 걱정은 계속 들지. 옛날에는 그런 것처럼 없었는데 요즘은 할 컨텐츠가 없으면 문제야. 아 씨발 오늘 뭐 하지? 일단 이 생각이 들면은 방송 걱정이야.
아, 오늘 뭐 하지? 오늘 무슨 게임 하지? 근데 반면에 게임이 정해져서 내일 뭐 해야지 하면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아. 왜냐면은 오늘 1부, 2부 대충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이죠? 그럼 뭐라고? 네. 그렇죠. 예. 아, 뭔 머잡이야. 운동하는 방송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근데 운동하는 방송을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나도 지루하지 않고 좋아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내 운동하는 모습 봐서 뭐 하려는가 모르겠지만은 근데 운동하려면 저 헬스장을 갔는데 헬스장에서 여러분들 가면 진짜 가면도 쓰고 그럴 순 없잖아요. 거기 내 개인의 공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아, 컨텐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어떤 게임 어때요? 어떤 게임 어때요?라고 말하라는 건 솔직히 여기서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응원해서 고마워요. 네. 만세, 머독 채널에서 4개월째 가면라이더가 변신하고 있다고 알리세요. 헨신! 가면라이더 빌런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빠야, 오빠야. 머독이 오빠야. 빵빵 터지는 게 좋은데 할게 없다면 다이어트 식단 먹방과 PT 방송을 해보는 건 어떨까, 오빠야? 정말 웃음꽃이 팡팡 터질 거야, 오라버니야. 누가? 아, 오랜만에 듣는다. 그럼 처음 하면 터지는 게임을 추천해줘야겠네. 게임 추천 게시판에 간다. 게임 추계반 저 정말 자주 봐요. 근데 거기서 여러 번 생각하는 거죠. 거르고 여기서 이건 별로다, 별로, 별로다, 별로다 싶어서 괜찮은 것만 딱 하는 거죠. 게임 추천 게시판은 늘 봅니다. 뭐죠? 정보 게시판 이런 건 무조건 보려고 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 쭈대 얘들아 오늘도 물컵이 없는 거야. 종이컵 다 떨어진 거야. 진짜 개빡쳤다. 아. 내가 가자마자 요즘 버릇이 뭔지 알아? 가자마자 오늘 물컵 있나? 물컵 없어. 첫 돈에 올립니다. 칠 가격이 적다고? 아닙니다. 첫 돈에는 10만 원인데. 아, 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없어갖고 수돗물만 마셨어. 화장실 가서 그냥 수돗물 계속 마셨어. 눈치는 안 보였어. 아, 물이 없었어. 어떡해, 얘들아. 아니, 물이 없는데 수돗물을 마셔야지. 어떡해. 가서 한번 마셨어. 근데 역시 물맛이 좋더라고. 얼마 전에 수도관 교체해서 그런지 약간 맛있었어. 아우 깜짝아. 아우씨. 울프릭스 스토톰 콜롱님. 아 이거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버워치 크루텀. 아 맞다. 오버워치 텀블러 있지? 대박. 그거 어디 있는데 집에? 잠깐만. 그거 어디다 뒀지? 그래 오버워치 텀블러 있었어. 그거 어디 있지? 호호. 팔았나? 아닌데. 아이마스는 언제 해주세요? 아, 짐신하니,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도 물어보더라고. 스틸러스 티지 언제 해요? 그거랑, 뭐, 왜 뽑기 안 해요?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하고 싶은데, 약간, 개인적인 이유, 그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는, 예, 개인적인 이유로 약간은 지금은 잘 못하고 있어요. 예,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일부러. 네, 그 이유를 궁금하시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이유를 말씀 못 드려요. 제 개인적인 이유. 이거를 나 저도 정말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다 말하고 싶어요. 근데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말하면 편해요. 저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저를 믿고 그러면은 그냥 다 말하면 좋아. 다 말하면 좋은데 이게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요즘 친척이 방송 보고 있나? 야, 뭔 상관이야 그게? 그 친척은 뭔 상관이야?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거 누구 줬다면서? 텀블러? 내안줬안 줬어. 안 줬어. 뭔 소리야? 아뭐 저작권들이 신고야 뭐 개소리야. 그런 거에 관련 줬도 없어요. 근데 게임 괜찮아도 훈수 때문에 아 이건 못하겠다 하는 거 있어? 솔직히 훈수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보세요. 헬로 네이버도 훈수 존나 심한 게임인데 훈수하지 마세요 하자마자 훈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하면은 알려줬잖아요. 훈수는 솔직히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또이 훈수가 한다면은 채팅 잠가버리면 돼요. 구독으로나 아니면은 몇 개월 팔로우 이런 걸로 잠가리면 돼. 근데 그런 게임은 없어 일단은. 예.
아니 집에 그냥 컵 없어요. 종이컵으로 물 마시는 거야. 아니 무슨 삶을 살겠네. 그래서 지금 종이컵 거의 1년 됐거든. 내가 작년 6월 달에 집들이 했거든. 그때 썼던 종이컵 하나 남은 거야. 그래서 그거 지금 물컵으로 쓰고 있어. 왜냐면은 하늘벌이 다 마셨거든. 아 쭈댄. 수돗물 받아서 마시고 있어. 조석 꺼내 조석. 마음의 소리. 이런 된장편. 모자 콘텐츠 평생에도 재밌을 듯. 물론 우리는 넌 아니라고. 어쩌라고 쌉주야. 왜 그래. 계속 보면 질려 뭐든. 머독님 화장실 물은 식수가 아닌 기본적으로 씻을 수 있는 2급수입니다. 아리수는 마실 수 있는 식수야. 바보들인가? 맞아 형, 어제 시기적이나 심리적이나 형이 방송 스타일 데이터를 생각하면 슈퍼로봇 대전일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게 튀어나와서 당황스러웠어. 내가 말했지. 너네들이 정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니들이 모르는 게임이다 했잖아. 근데 모넌 튀어나오고 다크솔 튀어나오고 히오스 튀어나오고 막 키우스로드 나오고 뭔 소리야. 아니라 했잖아. 텀블러 들고 가면 됐을 텐데 역시 땅끝. 텀블러 한 잔에 털어 넘기고. 텀블러가 그 텀블러인가? 보틀인가? 얘들아 형은 추천 받으면 더 안 해. 경 영상 돈에 가자. 본인이 하실 거면은 그거? 제발 그냥 평범한 컵을 하나 사요. 유 제발 정상적인 삶을 살아주세요. 야 이게 왜 비정상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 뭔 소리야. 여러분들 삶이 평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랑 다른 사람을 사네? 평범하지 못해. 너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해요. 저도 그렇고. 물이 없네? 그럼 수돗물 마셔야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허허. 집에서는 종이컵 안 써요. 에반데요? 에반데요? 코난이랑 같이 하면 컨텐츠가 많이 나올 거야. 절대 안 돼. 집에 물이 없네. 물 사러 가야지가 보통 아니야? 자, 시골이네. 물을 하나만 살 순 없네. 이마트 몰 내일부터 배달되네. 오늘 수돗물로 때워야겠네. 이거야. 알겠어? 이거야. 뭐야? 이마트 몰 내일부터 주문 되네? 물 살 때 하나만 사냐? 아니잖아. 평범하다는 게 선을 넘느냐 마느냐 문제를 다루는 느낌이야. 수돗물이 선 그런 건 아니잖아. 샀어. 이번에 15개 샀어. 뭘 끓여먹으면 언제 마셔. 개빡쳐. 아우. 형 왜 방송 캠킬 때마다 짝짝이 언밸런스 양말 룩이야? 패션이야? 뭐? 양말 한 짝씩 잃어버린 거라고? 솔직히 그건 있어. 처음에는 그냥 양말 아무거나 주워 신었는데 솔직히 이쁜 거야. 언밸런스 한 게. 아 진짜 그랬어. 그냥 양말을 그냥 짝을 안 맞춰서 그냥 막 더 그냥 있어. 그냥 손에 집은 거 다 했어. 사이즈 맞으니까. 그래서 신으면은 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 짝짝이라는 거야. 그게 뭐 신경쓰기가 있었나 했는데 보니까 멋있네. 이쁘네. 언밸런스한 게.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은 양말 어디다 둔지 몰라갖고 양말 사면 그냥 신어갖고 짝짝이가 아니여. 허허. 그러고 되더라. 걱정 마 형시로 되나. 다크소울 안 한다고 해도 장장 많이 있으니까 몇 주고 몇 개월이고 행복해로 불태우고 있을 테니까 계속 방송 볼게 형. 그래 작년 내년에도 슈로데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속보 충격. 인기 스트리머 머독 사실은 물을 구하지 못해 수돗물 마셔. 알고 보면 가난한 스트리머의 삶. 야. 아니 물이 없을 뿐이야. 집에 물이 없을 뿐이야. 단지 그거야. 물이 없다. 물이 없을 뿐이야. 그냥 수돗물 있잖아. 수돗물 마신다. 여러분 수돗물 마신다니까요. 저도 말했죠 여러분들. 전에도 그 헬스장에서 물이 없어갖고 수돗물 마셨다. 내가 수돗물 안 마셨으면 원래 물도 못 마시면서 탈수증사 왔겠지만은 수돗물을 원래 마시기 때문에 이걸 마셔서 갈증을 해소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돗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상한데? 수돗물 마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수돗물 그리고 아리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야. 수돗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거야. 난 어릴 때부터 할머니 집 가면은 수돗물 맨날 물 마셨거든. 프로듀서 저도 그렇게는 안 사는 거예요. 이건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수돗물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문제 아니야? 이상하네. 상당히 이상하네. 수돗물 마실 수도 있지.
정말 엘바 사스인데 게으르다. 뭐가 게을러? 야, 주문했다고. 주문했다고. 아, 주문해놨어. 아, 잠깐만 봐볼게. 게으른 건 아니야. 나 매일 운동 나갔는데 이게 게으른 사람이야? 어? 너네 봐봐, 배때기 오늘도 어? 백투수 새끼들 저 누워서 아 이거 좀만 더 자야지, 어 이나 다 게임해야지, 어 출출한데 치킨 시켜야지. 너네보다 더 바쁘게 살았어 오늘. 요즘 뒤질라고 진짜. 28일째 계속 밖에 나가면서 운동하고 어? 꾸준히 나가고 했는데 콰씨 우지 배때기 따 등 따시고 배부른 새끼들이 콰씨. 커피숍이 나는 부유하다. 수돗물 마시는 건 취미일 뿐이다. 아, 이걸 이렇게? 아니! 아니! 아! 물가. 아니, 돈이 저는 돈이 없어 갖고 뭘 못 샀다고 말한 적이 오늘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기부해 주면 당장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면은 프랑스 아니 알프스 눈설 그거 먹어야겠네. 저 정도면은 거의 알프스 막 거기 나오는 막 물 아니냐? 해외 수입 이런 거? 본격 직장인 투수들 백수. 아, 지금에 있는 투수분들 말한 거죠. 여러분들 전체 말고요. 네. 만년설. 그래요. 죄송합니다. 만년설이요. 죄송해요. 시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집에 정수기를 둘 만한 여유는 없는 건가? 아, 정수기 두라는 말 많이 들었어. 근데 정수기 왜도 수돗물 마시면 되는데. 나 존나 쌉추 살 빠지기 전에 모두 배에 젖은 수건 올리고 스파이크 때리고 싶다. 야, 예전보다 한 달 전보다 찰지진 않구요. 아리수가 있는데 못 알아 정수기를 달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구요. 형, 아무리 수돗물이 깨끗해도 수도관이나 물탱크가 낡으면 오염될 수 있어. 그래서 얼마 전에 수도관을 교체했어. 우리 여기 이 근처에 수도관을 진짜 되게 크게 다 뜯었어, 새 걸로.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구. 뭐? 치킨이나 시켜 먹는다고? 네, 다음 뭐도 박추씨? 박추씨? 아니야, 마셔도 돼. 알프스 석회수는 어때? 시성을 500번 해라. 형, 가난해 그야 캐시템이라도 좀 줄까? 야, 수돗물 마셔도 된다고요. 아리수냐 아니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수돗물 마셔도 되나요? 잘 봐, 검색했다. 어? 그냥 수돗물은 괜찮은데 화장실 물은 안 돼요. 화장실 물은 씻으라고 있는 이급수예요. 그냥 마시면 배아야 한다고요. 안 아프던데? 잘 봐, 어? 잘 봐, 어? 설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되나? 답은 오케이, 어? 봐봐. 기사 이렇게 났단 말이야, 어? 우리 집 마셔도 되나? 이거는 또 다른 거네. 잘 봐, 어? 된다고. 아, 물론 이 뒤에 하지만이 붙었지만. 아, 물론 이 뒤에 하지만이 붙었지만은. 님 서울인가요? 아, 서울이면 그냥 수도권 아니에요. 경기도 수도권이에요.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경기도의 한 주택에서 살고 있던 박모씨가 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박모씨가 마시던 수돗물에서 다량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죽여, 씨발. 혹시 수돗물 성애자야? 쌉추야? 수돗물 성애자는 뭐야? 에반데 쌉추야? 아니, 아니, 물이 없어서 그렇게 먹는다고요. 여러분, 다른 스트리머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세요. 자, 집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멀어. 그 뭐야, 뭐 가는데 15분, 왕복 30분이야. 어? 그리고 이게 물을 한 번에 살 수 없어. 무겁잖아. 그래서 주문해놓은 상태야. 그 목마름 뭐 어쩐다? 당연히 이거 뭐? 그 수돗물을 마시죠. 수돗물 끓여 마신다고요? 그럼 뜨겁잖아요.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제 몸 익잖아요. 그럼 돼지 냄새 나고 돼지고기 먹고 싶으니까요. 자, 꼭 이렇게 가야지 기분이 나쁘게. 아, 개같다. 아, 꼭 이렇게 가야 너희들이 인정하면서 내 편을 살짝 조금이라도 들어줘. 개새끼들. 아유. 아.